국회에서 열린 의대 직원 청문회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요 자료를 파기했다는 논란이 일며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다희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공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현장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맹공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이거는 날림 배정이고 우리 왜 순살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이건 순살 의대 만드시 검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마당에. 주된 논쟁은 교육부의 자료 파기 문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증원된 2,000명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정했는지를 볼수 있는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교육부가 파기했다고 알려지며 야당 공세가 집중된 겁니다. 교육부가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파기했다고 시인하자 야당은 명백한 위법 국회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의는 정회됐고 교육부는 오해가 있었다 사과하며 발언을 바로잡았습니다. 회의록은 관리에 따라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으며 파기한 건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도중 이용한 참고자료였다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교육부는 회의록과 별개로 의대정원 배정은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